세상을 변화시킨 물건은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턴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그리고 혁신을 주도한 여보세요? 이 사과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과가 다 정선의 사과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정말요? 그럴까요? 시작부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한 사과 말고 맛있는 사과를 찾아온 곳, 강원도 정선 광활인데요. 푸른 동강이 휘돌아 절경을 선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가 오히려 반가운 곳. 수리봉 아래 드넓게 자리한 사과밭인데요. 제철 맞은 사과가 풍년입니다. 여기는 좋게 잘 익은 것만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다 모여 계셨네요. 네. 아니, 여기 정선사과 많이 달려서 일손 네.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아, 네, 일손 많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아니, 더 거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거들고 나서 어떻게 이 정선사과 맛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하시는 거 봐서 잘 하시면 많이 드리고 못 하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일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높디 높은 사과나무,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따야 할까요? 와, 요즘은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키가 뭐 어디 내세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세요, 팔만 좀 뻗으면 함스러운 사과가 한 손에. 서로 부딪혀서 상처나지 않게 꼭지만 잘라주면 끝. 맛있는 정선사과 맛을 좀 볼 수 있겠죠. 딴 다음에 꼭지를. 일을 너무 잘하셔서 아침 사과는 금사과니까 제가 최고 맛있는 걸로 하나 골라드릴게요. 무슨 간식 챙겨주시는 거예요? 금사과 먹어보는 거예요? 네. 드디어 먹는다. 자, 이게 좋겠네요. 언제 주시나 했어요, 아버님.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제일 예쁜 걸로 따주신 것 같은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양가가 사람 몸에 좋다는 뜻일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정선사과 맛있을지 제가 맛봐볼게요. 아우, 소리부터 맛있지요? 그러니까요. 과즙이 엄청 많아서 흘러요, 흘러. 응? 최고, 최고. 네. 정선사가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맛있네요. 정선사가는 기후가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갖춰서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가 진짜 보기에도 탐스럽고 맛도 있는데 네. 사실 올해 너무 덥고 가물었잖아요. 네. 사과 농작하시는데 뭐 괜찮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너무 속상했어요. 이 사과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뭐 관주도 해주고 뭐 물도 이렇게 해줘도 자연이 아니니까 이 자연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고 하면은 사과가 굉장히 올해 좀 많이 성장도 못하고 올해는 좀 사과가 잘고 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 자식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준 사과들 보면 기특하시겠어요. 네, 이쁘죠. 제 자식 같아가지고. 이런 사과 같은 자식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